안녕하세요, 쏘이입니다. 오늘 만들어볼 의상은 바로 찰릭 원피스와 허리치마인데요. 전통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의상이지만 소재에 따라 다양한 느낌을 내실 수 있어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개인 촬영을 하시는데 저처럼 직접 의상을 만들어서 촬영을 해보신다면 훨씬 더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제작 과정과 결과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 이번 디자인은 셀프 웨딩의 느낌이 나게끔 컨셉을 잡아봤고요. 패턴의 경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시중에 판매 중인 패턴을 구매해 사용했습니다. 패턴 정보는 더보기란 확인해주세요. 봉투를 열어보면 이렇게 설명서와 패턴이 들어있는데요. 설명서가 매우 자세하게 적혀 있어서 처음 만들어 보시는 분들도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만들기에 앞서서 제가 구매한 원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 원단은 노방이라는 원단이고요. 허리치마용으로 구매했어요. 생각보다 힘이 있는 원단이라 더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메인인 찰릭 원피스용 레이스 원단인데요. 문양은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원래 계획보다는 조금 더 후들거리는 재질이라 살짝 아쉬웠어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찰릭 원피스를 만드실 때는 전체적으로 조금 뻣뻣한 원단을 사용하시는 게 핏이 훨씬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럼 허리치마 재단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허리 벨트 두 쪽과 그리고 허리끈, 그 다음에 치마 부분까지 재단을 다 해줬고요. 다음으로 찰릭 원피스의 안감과 겉감도 재단해준 모습이에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조각들을 하나로 합쳐볼게요. 제일 기본인 몸판이 완성됐고요. 여기에 소매를 부착해주고 허리띠 부분까지 달아주면 이렇게 그럴듯한 모양이 나오면서 상의 부분은 1차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스커트 차례인데요. 옆선을 모두 이어준 안감, 겉감입니다. 표시 부분을 일자로 박아서 두 조각을 하나로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한 조각이 됐으면 우리가 흔히 아는 한복 치마 주름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상의에 안감과 스커트를 연결시켜 준 다음 전에 완성해 둔 겉감 상의와 합쳐 줄게요. 그럼 이렇게 아직은 2% 부족한 모양새가 나오는데 여기에 깃을 달아주고 고름을 달아주면 마법처럼 다른 옷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원피스는 완성됐고요. 이제 제일 처음 재단해뒀던 허리치마를 마저 만들어 볼게요. 먼저 치마의 옆선을 모두 연결시켜주고 원피스와 동일하게 주름을 잡아줄게요. 그럼 대략 이런 느낌이 나오고요. 다음으로는 허리대를 연결시켜줄 거예요. 허리대를 다 달았으면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허리끈을 달아줘야 하는데요. 영상에선 총 4장인데 실제로는 2장만 재단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반으로 접어서 박은 후 뒤집어 주시면 이런 곱창 같은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건 한번 다려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고 예쁜 끈이 된답니다. 끈이 다 완성됐으니 치마와 연결시켜줍니다. 양쪽 끈을 다 달아준 완성본 모습이에요. 원피스 위에 허리치마까지 둘러줘 봤는데 우선 마네킹한텐 너무 잘 어울려서 뿌듯하네요. 그럼 제가 입은 건 어떤지 같이 보러 가실까요?